본 영상은 해킹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최고의 VPN, 노드 VPN의 이벤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루트나이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홍수와 가뭄으로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기다리는 가을 추수 행사죠. 다음 달 진행을 예정하고 있는 애플 이벤트도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소식들과 정보를 바탕으로 행사 예정 일정과 출시 예정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 애플의 가을 행사 일정은 9월과 10월로 나뉘어서 두 번의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9월 행사의 경우에는 현지 시간 9월 7일 오전 10시 쿠퍼티노 본사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행사는 작년과 동일하게 녹화 방송으로 진행이 되며 해당 녹화는 이미 8월 초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애플 행사 일정이라면 9월 14일에 진행하는 것이 맞지만 이번 행사의 경우 일주일 앞당겨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렸던 시장 불확실성에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과 연준의 금리 인상, 미중 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애플 제품의 최대 생산국인 중국에서는 코로나 폐쇄 정책으로 인한 락다운과 이에 따른 공급사 내부 갈등도 있었고 최근에는 폭염의 장기화 여파로 인한 전력난으로 인해서 공장 가동이 아예 중단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어 아이폰을 비롯한 애플 제품들의 생산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간이 갈수록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에서 아이폰의 예비 구매 지수가 조금이라도 높을 때 행사를 진행하고 프리오더를 받고자 하는 팀쿡의 결정으로 행사를 일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주 2일 필수 출근을 하는 원격 근무제를 시행해 왔었는데요. 이와 같은 결정으로 9월 5일부터 주 3일 출근제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반적으로 작년과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에는 9월 행사에서 아이폰 13 시리즈와 애플워치 7, 아이패드를 발표하였고 10월 행사에서는 M1 프로와 M1 맥스를 탑재한 맥북 프로 14, 16인치 그리고 에어팟과 새로운 색상의 홈팟 미니를 공개하였는데요. 9월의 행사는 아이폰에 그리고 향상되는 카메라에 초점이 맞춰졌고 10월의 행사는 M1 프로세서의 강력한 성능이 집세진 M1 프로와 M1 맥스에 초점이 맞추어져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도 9월 행사에서는 아이폰 14과 무엇보다 향상되는 48메가픽셀의 카메라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10월 행사에서는 애플의 강력한 맥 프로 컴퓨터가 M2 익스트림 칩셋을 통해 최대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초 애플의 스프링 이벤트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이 스프링 이벤트의 제목은 픽 퍼포먼스였는데요. 이때 애플에서 최신의 M1 울트라 칩셋과 이를 탑재한 맥 스튜디오를 선보였습니다. 이 제목은 성능의 정점이라는 뜻도 되지만 말 그대로는 애플이 준비하고 있는 무대를 살짝 엿본 수준이라는 의미로 올가을에는 더 강력한 한방이 있다는 뜻이었고 이는 10월에 M1 울트라 두 개를 이어붙인 M2 익스트림이 보여지는 형식으로 전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애플 행사에서 소개될 예상 제품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14 일반형 모델의 특징은 한마디로 아이폰 13S라는 이름이 더욱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아이폰 13과 동일한 A15 칩의 탑재와 함께 카메라 배터리 성능의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며 무엇보다 아이폰 13의 미니 시리즈는 사라지고 6.1인치 아이폰 14과 6.7인치 아이폰 14 맥스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색상은 미드나잇, 스타라이트, 레드, 블루, 퍼플이 보여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고 예상 시작 가격은 아이폰 14 $799, 아이폰 14 맥스 $899입니다. 아이폰 14 프로 맥스는 아이폰 14과 달리 전작에 비해서 변화되는 요소가 많습니다. 새로운 A16 칩과 함께 전면 노치 디자인이 알약과 펀치홀로 구성된 디자인으로 변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AOD 기능을 지원하고 광각렌즈 자리에는 48메가픽셀의 카메라와 함께 8K 동영상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에 카메라는 더 커지고 카툭튀는 더 나오고 카메라 범프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미 유출된 정품 케이스를 통해서 카메라 비율이 역대급으로 커지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의 색상은 그린, 실버, 골드, 그래파이트, 미드나잇 그리고 퍼플 색상이 채택될 것이라는 시장의 소문이 있습니다. 아이폰 14 프로의 예상 가격은 $1,099, 아이폰 14 프로 맥스는 $1,199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에서는 환율의 영향으로 최대 20만원까지 충분히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애플워치 A 시리즈의 디자인은 전작인 7 시리즈와 동일하며 41, 45mm의 두 사이즈로 나뉘며 새로운 SA 칩 탑재가 이루어질
전망이지만 전작인 S7 칩과의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전력 모드 개선으로 배터리 수명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새로운 온도 센서 탑재와 충돌 감지 기능 지원 등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자, 애플워치 8 프로 시리즈는 새롭게 선보이는 애플워치 라인업으로 기존 애플워치와 디자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웃도어 스포츠용으로 티타늄 케이스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제작되어 충격 및 스크래치의 일반 모델보다 더욱 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애플워치 8 프로 시리즈는 더욱 큰 배터리로 사용 시간이 애플워치 시리즈 중에서 가장 길 것으로 보이고 가격은 $900에서 $1,000가 될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애플워치 8 나이키, 애플워치 8 에르메스 에디션, 애플워치 SE2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올해 애플워치에 변화되는 점 한 가지는 바로 베트남 생산입니다. 애플워치는 그동안 중국에서만 생산이 되었었는데요. 이제 에어팟, 홈팟 미니와 함께 애플워치 시리즈도 일부 베트남에서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이패드 10세대의 가장 큰 변화는 디자인입니다. 아이패드 에어 5세대의 디자인을 물려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USB-C 포트 탑재, 애플 펜슬 2세대 지원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작년에 아이패드가 9월에 소개가 되었는데 올해는 아이패드 OS의 개발 지원으로 인해서 10월 행사로 연기되어 보여질 수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이패드 10세대의 가격의 경우 애플 에듀케이션 299달러로 시작해서 이번 아이패드 10세대는 최고의 가성비 모델이 될 것으로 출시 전부터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에어팟 프로 2는 무엇보다 무선실 음원인 에일락 음원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라이트닝 포트 지원과 케이스에 스피커가 탑재되어 나이찾기 앱에서 소리 재생으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통합될 예정입니다. 전반적인 케이스의 크기는 줄어들지만 전세대와 동일한 디자인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에어팟 프로 2세대의 출시는 11월이 되는 것이 매출을 분배해서 올릴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이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이라도 빨리 판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면 이번 9월 행사에서도 보여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렇게 다음 달 행사에서 출시될 예상 제품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대부분의 제품들의 제조가 쉽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꼭 필요한 제품들 구매는 미리 확인하시고 구매를 준비하시는 것이 배송 시간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영상의 제작을 지원해주신 NordVPN으로부터 전하는 말씀 드립니다. 보안에 생활하는 편리함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가 반드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죠. 저는 스마트폰,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서 항상 NordVPN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NordVPN은 진화되고 다각화되고 있는 다양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 60개국 5천여 개의 안전한 서버 제공은 물론이고 새롭게 바이러스 및 각종 위협 방지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VPN 서버를 거치지 않고 암호화된 비공개 라인을 통해 친구나 직장 동료에게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메쉬넷 기능이 추가되어 앱에서 설정 한 번이면 악성 소프트웨어, 추적 방지, 광고 차단 그리고 다이렉트 연결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검색창에 nordvpn.com/root9을 사용하시거나 쿠폰 코드 root9을 사용하시면 항상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보안성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을 통해서 NordVPN을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인싸360 ONE RS 트윈 에디션 1대, 인싸360 ONE X2 1대, 그리고 인싸360 GO2 1대를 총 3명에게 제공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 추가 정보란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최고의 정보는 루트9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